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1년 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또 콘텐츠 잡아서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말씀도 좀 들려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부딪히고 저런 일이 부딪히고 세상 사일들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게 좀 꾸며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음 주 하고 미뤄온 것이 어느덧 1년여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루어진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토크쇼로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던 모든 것들을 다음 기회에는 이렇게 여러 게스트들 초청을 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싶어하는 문제들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보내기로 하고 오늘은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봉사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뭐 연탄 배달도 하고 더 어려운 곳에 이렇게 홍수 난 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음 기회에 토크쇼로 해서 잡아서 질문들 받기로 하고 저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사오니 그분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해서 재밌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독자 여러분들이 3만 8천 명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보니까.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뭔가 참 성경의 말씀들 그동안에 매 주마다 두 번씩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들도 좀 내보내기로 하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일들 또 이렇게 되어져 갈 일들 여러 간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진행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밌는 토크쇼를 다음 기회에 빠르면 아마 다음 주에부터는 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토크쇼라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기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재밌게 잘라가면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